절박한 말인데요. 아, 뭐 슬퍼야. 뭐 슬퍼.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나에게 짊어줄 것이냐. 먹어야 산다. 고치, 글라게.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육개공 찜요리열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오, 야, 이거 완전 분위기가 하와이안 스타일인데. 어, 사장님! 알로하! 하와이안 스타일이에요. 저희 집 해산물 재료를 소개합니다. 싱싱한 해산물들은 몬딱 제주산이우다. 제주 근해에 살고 있는 부채새우인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딱새우. 딱새우가 상당히 크죠. 이것은 뿔소라입니다. 무슬포 연안에서 잡은 뿔소라입니다. 신선해 보이네요. 생긴 모습부터 독특한 부채새우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딱새우와 뿔소라까지 제주 인근에서 잡아서 더욱더 싱싱함이 살아있는 해산물들입니다. 신선함 그대로 유지한 채 찜통으로 꼬리! 제가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이곳의 분위기는 하와이와 많이 비슷한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하와이에서 맛있는 먹거리들을 많이 먹어봤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해물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것들로 하와이의 맛을 내보자 해서 만든 게 저희 하와이안 해물찜입니다. 하와이안 해물찜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단 후라이팬에 버터를 싹 녹여주시고요. 그 위에 매콤한 맛을 더해주는 마늘을 넣어주세요. 여기까지만. 저의 노하우가 집약된 저만의 소스입니다. 비법인가요? 아이고, 여기에서 안 가르쳐주더라. 매콤, 상큼함까지 느낄 수 있는 저만의 소스니까 여기까지만. 저러면 더 궁금하네. 네. 하와이에서 첫눈에 반한 해물찜.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살짝 매콤한 맛을 더했다고 하는데요. 만드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그 맛이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이 찜통에서 푹 쪄낸 제주 해물에 사장님 노트북 담긴 특급 소스를 뿌려서 뜨거운 불에서 살짝 볶아주면 짜자잔, 하와이안풍 제주 해산물 완성입니다. 와, 살아있다. 어메이징. 와우. 와, 이거 냄새만 맡아도 그냥 뭔가 그 모슬포 앞바다 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오. 그중에 하이라이트는 여기 한국의 랍스터라 불리우는 부채새우. 오, 랍스터 나왔네요. 아, 이게 부채새우인 건가요? 네네. 아우, 부채질 했는데 맛있는 냄새 올랐는데요? 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부채인 것 같아요. 스매스 굿. 망치로 사정없이 쳐주세요. 야, 새우가 그냥 오동토동이 그냥 물이 올랐네. 이제 아유. 입으로 들어가나요? 아, 저렇게 나오네요. 어떠세요? 담백함으로 저한테 말해 오는데요. 계속 드세요. 멈추지 마세요. 알았어요. 뭐라고요? 세상에. 저는 솔직히 이날 부채새우를 처음 봤는데요. 알이 꽉 차서 속살 촘촘한 거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쫄깃쫄깃한 뿔소라까지. 근데 이거 소스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 네. 이거 그냥 버리기 좀 아까운데요. 그렇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저희가 직접 구운 네. 바게트빵. 직접 구운 바게트빵요? 이걸 찍어 드시면 네. 끝. 해물찜의 마무리는 바로 이거! 당일 아침 직접 구운 바게트빵입니다. 쫄깃한 바게트빵에 소스를 듬뿍 촉촉하게 적셔 먹으면요. 정말 이제 절로 감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까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하와이안 해물찜이었습니다.